어제는 하이힐 신었는데 오늘은 그냥 플랫슈즈 신었네. 어제는 넥타이 맸는데 오늘은 안 맸네. 이것만으로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요. 아주 사소한 것부터 체크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. 그 답변이 되게 거창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을 생각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럼 내 아침부터 뭐 했지라고 한번 되뇌어 봐요. 그래서 저는 가장 이거를 11시나 12시 딱 자기 전에 하면서 되게 희열이 느끼거든요.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